중간 봐주시고요. 그다음에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가운데 봐주시고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필수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. 예. 저도 방금 막 영화를 처음 보고 왔는데요.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눈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뭔 말로 하지? 얘기를 해. 씨발 씨발아 씨발아 또 풀려 나온다 이거. 시나리오를 보고 가장 부담됐던 신이었고요. 날씨도 날씨였는데 그러니까 추운 날씨가 별로 생각이 안 났던 게 논현동에 유흥가에 되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다 벗고 뛰려니까 생각보다 창피하더라고요. 뭐 마음 비우고 찍긴 찍었는데 감독님이 편집이 많이 돼서 짧게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. 아무튼 뭐 그냥 편하게 잘 봤습니다. 예. 마찬가지로 예. 희봉형은 제가 연극 무대 첫 작품을 같이 했던 선배님이시죠. 예. 예, 형님이신데 아까 얘기했듯이 형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둘이 이렇게 야구장 앞에서 너는 여기 어쩐 일이야? 그 원래 그런 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오면서 즉흥적으로 이제 서로 만들었던 대사인데 형님 쪽 먼저 찍었어요. 형님이 너는 여기 어쩐 일이야? 라고 그냥 대사 친 거를 제가 이제 화면을 보고 집이 의차 새끼야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쳤던 건데 이제 형님이 그걸 보시더니 나중에 찍는 게 이기는 자다라고 네, 말씀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고요. 제 복근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고 그랬나? 긴장이 돼서 네, 저 나체 씬 찍을 때는요 저도 나름 남자이기 때문에 그날 헬스를 하고 있었는데 가슴 운동이랑 복근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 촬영 당일날이 제가 하체 운동하는 날이었어요. 그래서 그 촬영 전에 3시간 반을 하체 운동을 하고 뭐 나체 씬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. 예, 질문 감사합니다. 아, 예, 저한테 500만불이 생긴다면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냥 저축을 하고 그 돈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마음에 큰 어떤 재산으로 지금처럼 그냥 생활을 할 것 같고요.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제가 찍은 영화들 첫 주 예매를 좀 많이 해서 지인들에게 선물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저와 저의 가족의 건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긍정적인 사고로 많은 좋은 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중간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.